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 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이번 주 수업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 신분증 혹은 여권 가지고 있나요? 라는 표현이었죠. 가지다 라고 하는 have가 일반 동사이므로 일반 동사의 대표인 do를 가지고 와서 Do you have your ID card? or passpor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표현은 가방이나 짐 붙이실 건가요? 라는 표현이었죠.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동사 will을 가져와서 Will you check any bag or baggag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학습할 표현은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요청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표현은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꽁꽁 닫았던 창문을 이제 여는 시기가 왔죠. 실내에 있는데 친구 옆에 있는 창문이 닫혀 있어서 친구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친구야 창문 열어 라고 얘기하면 다소 무례하겠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네, 친구야 창문을 열어줄래? 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공손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문 좀 열어줄래? 는 요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형태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 문장을 만들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서문과 의문문을 구분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영어의 평서문은 있는가 동사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의 순서인 반면 의문문을 만들 때는 다 다음 있는가 다시 말해 동사가 주어보다 선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줄래?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어줄게 라고 하는 데에서 동사를 내가 라고 하는 주어보다 앞으로 가져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창문을 열어줄게 라고 할 때 뭐뭐 할게 라고 하는 will, 조동사 will을 사용하여 I will open the window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 이번에는 네가 창문을 열어줄게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You will open the window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너가 창문을 좀 열어줄래?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이동할 수 있는 동사가 있나요? will과 open이 지금 동사인데 의미가 없는 동사, 그치만 도와주는 동사 뭐가 있죠? 네, will이 있죠. 그래서 will을 주어인 you보다 앞으로 가져와서 will you open the window? 이렇게 표현하시면 너 창문 좀 열어줄래?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는 공손하게 표현할 때 존댓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손하게 표현할 때는 조동사의 시제를 다운시켜서 다시 말해 will의 과거형 would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창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Will you open the window? 에서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Would you open the window?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창문 열어줄래요? 라고 말고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창문 열어줄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할 때는 조동사 will이 아니고 can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can open the window 라고 하면 당신은 창문을 열어줄 수 있다 라고 되는데요. 창문을 열어줄 수 있나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에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can을 you보다 앞으로 가져와서 Can you open the window?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문 열어줄 수 있어 말고 창문 열어주실 수 있나요? 다시 말해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can의 과거형인 형태를 쓰시면 되겠죠. can의 과거형은 could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open the window? 라고 표현하시면 당신 창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문 만들기 연습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총정리 해드릴게요. 자, 이번 주 여러분들과 제가 학습하고 있는 요청하기 문장은 의문문이다, 평서문의 형태다? 네, 의문문의 형태다. 그러므로
주어보다 동사가 선행해야 된다. 표현은 몇 가지가 있다? 총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학습했습니다. 뭐뭐 해줄래? Will you? 혹은 뭐뭐 해줄래요? Would you? 라고 표현하거나 뭐뭐 해줄 수 있어? Can you? 뭐뭐 해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 라고 표현하시면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연습 파트 가볼게요. Can you give me a discount? Would you do me a favor? 자, 이번 주 요청하기 예문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한글 뜻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표현과 공손한 표현 두 가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할인해 줄 수 있어? Can you give me a discount?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두 번째, 나에게 전화해 줄래? Will you call me? Would you call me? 자, 세 번째, 에어컨 체크해 줄 수 있어? Can you check the air conditioner? Could you check the air conditioner? 자, 네 번째, 이 그릇 치워줄 수 있어? Can you take it away? Could you take it away? 다섯 번째, 이것을 10달러 지폐로 바꿔줄래요? Will you break this into $10 bills? Would you break this into $10 bills? 자, 오늘의 마지막 예문, 나를 위해 하나 추천해 줄래? Will you recommend one for me? Would you recommend one for me? 이번 주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쓸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는데요. 아주 유명한 박물관을 찾아가던 중에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Excuse me, 실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박물관이 어디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행인이 Go straight and turn left. 직진해서 좌회전하세요. You can find it on your left side. 그러면 당신 왼편에 보이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So, thank you so much. 라고 하고 열심히 박물관을 가서 박물관을 잘 둘러본 다음 밖으로 나왔는데요. 떠나기 전에 기념샷을 찍고 싶네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어요? 혹은 사진 좀 찍어줄래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여러분 모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세상에 성실과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답니다.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저와 함께 열심히 영어 공부하기로 저와 약속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 see you soon!